김용진 선수는 그 갈림길 소학교에서 탁구 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. 그때 당시 어머니가 거기 소학교 탁구 교원. 봅니다. 아, 그렇습니다. 더욱이 네. 지금과 같은 탁상 걸어치기는 그 난도가 높다고 하는 기술 동작입니다. 시기성이라든가 위력이라든가 이것을 보장할 수 있는 공간이 그 조성되면 무조건 그 2회전 경기가 끝났습니다. 그 선수가 그 경기에 참가하고 있는 선수의 그 정신력에 이건 그 그 선제권은 지금 중국 선수에게 지금 넘어 4회전에 들어와서 두 선수 자리를 거쳤습니다. 중국 선수는 화면을 선수가 외로고로 치기로 감아 올린 공에 대한 예. 그 처리가 지금 잘 되지 않고 중국의 장 부주 선수도 조별연맹전 첫 경기에서 윈남의 확보한다면은 예. 5회전에서는 그 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예. 중국 선수의 외로 순간치기 아닙니까? 예. 예. 이 기술을 특기 4회전 경기가 끝났습니다.